안녕하십니까. 광주 테크럽학구원장 김선민입니다. 광주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계 10위권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에타 면제 사업으로 타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주력했으나 광주시는 AI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기반이 열악한 광주시가 제조업 중심 도시로 두세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입니다. 광주시는 AI 기업이 배낭 하나만 메고 광주에 오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컨설팅, 창업 공간 제공 등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7,400억 원 규모의 AI 펀드를 10년에 걸쳐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펀드의 특징은 광주시의 20%를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조성된 1차 펀드 1,098억 원은 25개 사에 39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1,35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종합지원센터 멘토단을 운영하여 투자, 기술, 인력 등 기업외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1호 창업 캠프를 건립하여 35개 기업에게 창업 공간을 지원하였고 금년 7월 제2호 창업 캠프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셋째,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광주시는 19년부터 광주과학기술원에 AI 대학원을 개설해서 매년 50여 명을 양성하고 전남대, 조선대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연 한 150여 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인공지능 사관학과를 개관해서 150여 명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주 인력과 타 지역의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광주 40%, 전국 한 60% 비율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 구축 및 세부과제 발굴 및 추진입니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포럼, 시민 아카데미, 시민협의,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범시민적으로 마이 데이터 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 유치는 MOU 89건, 기업 이전 55건으로 건국 이래로 광주에 가장 많은 기업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70여 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비즈니스가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AI 사업, 산업의 AI 접목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AI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에너지파크 조성 등 50여 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전용 AI 반도체, 차량용
전력반도체 등 20여 개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체감형 사례로 AI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광주 시민이 마이데이터 기증운동을 통해서 2200개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면 데이터센터에서는 저장, 변환, 판독 등을 거쳐서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은 웹을 통해서 제공받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업의 AI 접목 사례로 가전용 AI 반도체 개발입니다. AI 반도체 개발 단계에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기업 적용 단계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품 양산 단계에서는 지역 가전 서비스에게 기업에게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용 파워 전력 반도체 사업을 기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발표할 때 그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광주시가 AI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